세 번째 이슈가요. 예. 아, 이거 돌려차기 한 거죠. 돌려차기 그죠. 정말 이거 지난해 5월달에 예. 귀가 중이던 여성을 일면식도 없던 남성이 달려붙어갖고 폭행을 해서 영구장에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려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그랬는데 예. 예. 이 검찰이 살인미수를 적용을 했어요. 어... 그래갖고 징역 20년 구형했는데 법원은 1심에서 12년. 예. 어. 그리고 이제 20년 저 전자발찌 부착명령 때렸거든요. 예. 이 32살 먹은 놈인데, 예. 뭐 이놈은 뭐 12년 때린 거 너무하다고 뭐 이렇게 떠들고 했지만, 예. 그 이 내용 보면요. 예. 그 아마 영상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네. 그냥 여성 가는데, 야, 남자한테도 그렇게 돌려차기 안 해요. 어... 그냥 돌려차기 해서 여성 그냥, 뭐 예측도 안 한 상태에서 맞은 거야.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야. 어? 뒤꿈치로 맞았으면 그 저 엘리베이터 버튼 이렇게 누르고 기다리고 있는데 뒤따라온 요놈이 네. 돌려차기로 그냥 후두부 여기를 그냥 돌려차기로 차는 거예요. 그럼 기절하... 딱 40초 만에 벌어진 거예요. 기절하죠 그럼 바로. 그냥 기절하죠 뭐. 네. 어? 그냥 벽면에다가 콱 부딪히면서 그냥 그 쓰러졌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네. 쓰러진 사람은 그냥 막 발길질합니다. 이게 일면식도 없는 놈의 새끼가 뭐 이런 놈의 새끼가 다 있냐고 이거. 어? 그 다음에 그 여성이 쓰러지니까 어깨에 둘쳐매요. 그러니까 네. 기절시킨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네. 그래 어깨에 둘쳐매고 저 오피스텔 빠져나갔고요. 네. 그리고는 이제 저 소지품까지 알뜰히 챙겨가는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게 네. 한 이때부터 CCTV에 찍히지 않은 8분간 네. 무슨 행동을 했는지 기록이 없어요. 8분간이요? 그러니까 그냥 여성이 엘리베이터 와서 벨 누르고 기다리는데 갑자기 뒤따라온 남성이 돌려차기로 차니까 나가 떨어져 벽에 부딪히면서 꽝 떨어지니까 발로 마구 밟아놓고 네. 그 떨어진 소지품 싹 챙긴 다음에 여자 딱 줄쳐매고 네. 나가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그 이제 영상 기록이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이후에 무슨 행동을 했는지 그 이제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저기 뭐 옷이나 뭐 이런 게 뭐 흐트러진 거 이런 건 없었어요. 바지 지퍼가 내려져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지퍼가. 폭행 직후에 바지 지퍼가 내려져 있었고 뒤늦게 바지 속옷도 내려져 있었던 것이 발견됐다. 이 목적이 있었던 것 같다는 거죠. 피해자 측에서. 네네네. 그 이거는 성범죄 목적 아니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새끼는 뭐 술 취해갖고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그래갖고 성범죄 적용을 못한 거예요. 이 새끼한테. 아... 응? 다만 이분은 이제 외상성 두 개 뇌 출혈 뇌손상으로 또 오른쪽 발목에 마비가 와가지고 영구장애가 우려되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는데 아이고 어떻게 그리고 2-3일 정도 기억이 다 날라가 버렸대요. 그럼, 머리 그럼 해리성 다쳐갖고 기억상실 증상 그러니까, 오신 거죠? 예, 그것까지 생겼다는 겁니다. 아이고 어떻게 이거는 이 새끼는 난 이거 왜 들쳐매고 갔습니까? 성폭행하려고 그랬겠죠. 저는 뭐 누가 봐도 이거 네. 성폭행으로 보여요. 예. 그리고 바지 속옷까지 내려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거를 이제 입증을 못한 것 같습니다. 입증을. 입증을 못한 것 같습니다. 12년 준거 이거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그럼 얘가 무슨 유단자였어요, 교수님? 이게 운동한 것 같습니다. 그 동영상 저도 봤는데 네. 제대로 돌리차기 하더라고요. 운동 좀 하는 것 같이 보여요, 이거. 무슨 물은 뭐 저기 뭐 경비나 뭐 경호 관련된 거 뭐 이런 보안 요원 이런 거. 이 경호업체 직원으로 일을 했었다고 해요. 그럼 유단자일 가능성이 있네요. 그러다가 강도 상해죄로 6년 복역하고 또 뭐 남의 집에 도둑질하러 들어갔다가 2년 하고. 그러니까 이 새끼도 이거 속된 말로 이게 나쁜 새끼 이거. 나쁜 놈이네. 그러니까 운동은 한 건데 운동을 네. 저 범행 목적에 사용하는 겁니다. 이미 강도상해로 한 6년 살았고요. 네. 또 그 저 공동 주거 침입 그러니까 공범하고 네. 같이 남의 집 저 들어가서 도둑질하러 간 거고 그걸로도 한 2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8년 사는 거예요. 그런 새끼가 지금 여자 뒤따라 가고 돌려차기해서 쓰러뜨리고 들쳐매고 나갔다면 이게 무슨 목적이겠습니까? 뻔한 거죠 뭐. 여성의 금품을 강취할 목적이었으면 그 쓰러진 상태에서 주머니 들여가고 가져가면 돼요. 네. 그런데 왜 여성을 들쳐매고 갑니까? 들쳐매고 간 거 뭐겠어요? 이런 놈 이거는 성범죄 목적 입증을 못했지만은 저는 이거 충분히 성범죄 목적이 가능해 보이거든요. 바지 지퍼 내려가 있는 거, 네. 그다음에 바지 속옷도 이렇게 내려져 있었다. 네.
아, 그러면 이건 성범죄 시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얻고 갔으니까. 근데 이거를 피해자가 다 올린 다음에 경찰에 신고했다면 예. 애매해요, 이거. 아, 증거로서 갖고 있는 그대로 상태였으면 모르는데. 네. 그러니까 누가 쓰러져 있으면 옷이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 옷이 약간 벗겨져 있거나 이러면 네. 덮어줄 수는 있지만 네. 그걸 지퍼를 올려주고 다시 옷매무새 갖춰지는 거는 정말 그거는 안 돼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니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럼 뭐 발견돼도 빨리 일단 찍어놓든가 뭐 이렇게 사진을 찍어놓든가 근데 이제 남의 뭐 저 신체를 찍는 그건 뭐 증거 예, 증거로니까 뭐 신문지라도 줬고 옷까지라도 덮어놓고 경찰에 신고해주면 경찰이 와서 현장을 그대로 촬영해서 하면은 이거는 이런 경우도 아마 내가 볼 때 바지 지퍼 내려가 있고 이 여성이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발견 됐을 때 그다음에 지퍼 속 안에 저 속옷이 밑으로 좀 내려가 있었다면 적어도 성추행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아, 엘리베이터에 그죠. 서 있던 여성이 바지 퍼내리고 속옷 내리고 서 있었을 건 아니잖아. 강제추행 되니까. 예. 그러면 그 여성은 맞고 쓰러진 다음에 그놈이 들쳐갖고 나간 상태에서 그 이후에 지퍼하고 속옷이 내려간 상태로 발견이 됐다면 네. 범인밖에 그 짓을 할 놈이 없잖아. 예. 그럼 유추해서 성범죄 적용해요. 네. 성범죄 목적이 된다고 본다고요. 그런데 이제 아마 이거 짐작컨대 이 여성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타인에 의해서 발견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옷매무새를 가다듬어 준 것 같아요. 어... 그랬다면 이건 좀 어려워요. 아. 근데 이제 이 여성이 얼마나 무서우면 네. 12년 뒤에 저는 죽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출소하고 자기 처벌 가봐. 아, 이 새끼 견하면 나 죽는다 이거예요. 예, 예, 어? 예. 어, 보복한다 이거죠. 어? 저 CCTV에 다 찍혀있는데 부정하는 피고인이 어디 있냐. 법인은 예. 아직도 살인미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살인미수 인정 안 하고. 그러니까. 응. 어... 가해자 반성 안 하는 거다 그거. 인정 예. 안 하는 거니까. 예. 재판정에 올 때마다 몸집이 커져간다면서 이렇게 증거가 넘치는데 범인은 12년 뒤에 나온다. 어? 고작 40대다 그때쯤 되면. 예. 응? 예. 뻔한 결말에 피해자인 저는 숨이 턱턱 조여온다. 사회 악인 이 사람이 평생 사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거 아마 우리 저 구독자님들도 지금 동영상 보시면 이거 분노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아, 이게 돌려차기 그 함부로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말이 됩니까? 여성을 상 남성을 상대로 남자끼리도 함부로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위험한 행동. 어? 잘못 맞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 사건 저 꼭 말씀드리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뭐, 어느 순간에 이제 피해를 당한 어떤 여성분들 같은 경우가 발견이 될 때가 있어요. 골목길에 네, 쓰러져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 보니까 막 바지가 내려가 있고, 좀 보기가 민망해서 얼른 가서 옷매무새 고쳐주고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있는데, 네. 그거 안 돼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현장에 훼손하는 행위예요. 그렇죠. 얼른 저 덮은 상태에서, 네. 어, 저 사진, 찍는 것도 뭐 본인 피해자를 위해서 찍어주고 그 위한다면 예, 예 바로 넘긴다 그렇게 해주는 예, 게 그 예. 범죄자를 처벌하는데 작용하고요 예. 피해자를 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자 빨리 그 외상성 두 개 뇌출혈이면 좀 많이 다친 건데 많이 다친 거예요. 많이. 그 다음에 뭐 저 발목이 마비돼가고 아마 걸음을 잘 이제 걷기 어려서 영구 장애가 올 가능성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건 좀. 그러니까 뭐 12년 준 거에 대해서 피해자는 이제 불안하다. 12년 뒤에 나는 죽습니다 하고 네, 예. 글을 올리기까지 한 건데 아주 속상합니다. 이런 인간들도 있네요. 근데 엘리베이터 앞에는 대체로 CCTV가 다 있잖아요. 네. 근데 있는데 그래 버리잖아. 있거나 말거나. 있거나 말거나 그냥 얘는. 이런 놈도 정말 무섭거든요. 네. 이거 막 가는 놈인데 이거는. 이거는 앞으로 진짜 2심 해야죠. 1심은 지금 12년이고요. 12년 지금 때렸는데. 네. 2심에서 형량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이거는 뭐 하여튼 뭐 1심 재판부가 8년 줄여줘서 검찰이 20년 구형했거든요. 네. 그런데 8년 줄여줬으니까 2심은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 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네.